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메콩강을 가득 메운 보트 피플, 구걸한 아이들, 낙후되고 못 사는 나라. 그런데 1950년대 6.25 전쟁 때 한국의 쌀을 원조했던 국가 중에 캄보디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캄보디아는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고 앙코르와트라는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을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후예입니다.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간직한 나라가 오늘날 빈곤의 나락으로 빠진 것은 킬링필드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킬링필드란 1975년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 정권이 친미 정권인 롯노레 크메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4년 동안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지식인과 부위층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대량 학살은 특정 부위층 지식인을 가리지 않았으며 외국어를 구사한 사람, 안경을 낀 사람, 손이 고운 사람, 노인,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연쇄적인 사건들로 인해 당시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려 200만 명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씻을 수 없는 막대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첫째, 지식인의 학살로 교육에 있어서 크나큰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한창 교육 현장에 종사해야 될 교사들마저도 다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문화적 단절과 지식 재생산 사이클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또한 킬링필드로 초래된 캄보디아 내전은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사회적 자본들을 파괴하였으며 또한 국토를 앙패시켜 당시 캄보디아의 주된 경제 기반이었던 농업까지도 타격을 받아 캄보디아는 오늘날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진 캄보디아. 그런데 이 기억들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떠올리게 하지 않으신가요? 2년간의 갈등이 빚어낸 한국의 6.25 전쟁과 베트남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많은 유산들이 파괴될 때였던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캄보디아가 가진 아픈 과거는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낸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캄보디아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